10월 5일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에 관악구의 관악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관악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앞이 안 보여 부축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무슨 일인지 같이 가볼까요? 장애인분들을 따라가 보니 관악산에 위치한 무장애 숲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삼삼 후 모여드는 장애인분들에게 산행 중 마실 물과 간식을 나눠준 봉사자분들도 보였습니다. 이거 간식, 이거 물. 올라가세요, 저리 쭉 들어가세요. 위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선생님 앞에서 찍으니까 해, 웃어.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이따가 네. 등산하실 텐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상쾌해요. 네. 상쾌하다 못해 행복해요.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행사 진행 전 평소에 하기 힘든 산행을 기대하는 장애인분들이 들뜬 마음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등산하잖아요. 네. 휠체어로 움직이실 거잖아요.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날씨도 좋은데 네.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거 처음 나온 거예요. 아, 관악산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기분이 많이 좋으시겠네요. 네. 관악산에서 이제 휠체어 타고 등산하신다 생각하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기분 좋아. 좋아요. 행사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관악산 무장애길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관악산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낮은 경사로로 만든 산책길인데요. 이 산책길은 완공되자마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지켜야 할 약속들도 있었는데요. 시설 유지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갈사한테 김진수 실장입니다. 만나는 경우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휴머닌 너브에서 주최를 하시고 한시령 관악지회와 낙성 장애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2015년 관악구 시각장애 건강 산책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1부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1부 행사는 저희가 공연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보는 저도 많이 딱딱하게 안 하고 정말 농담도 섞어가면서 재밌게 1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5년 관악구 시각장애인 건강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공연으로는 트로트 가수분들의 즐겁고 흥겨운 무대가 이뤄졌습니다. 오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또 동행하신 또 봉사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또 좋은 일 가득 하시길 바라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래 들려드릴게요.
즐거우셨나요? 네. 예, 이어서 다음으로 바로 조미경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같이 박수 주시면서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밴드 절대 용감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저희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앓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금방 무대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음감 쌍둥이 이렇게 절대음감 두 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절대음감 밴드의 제가 이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께 밴드가 와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사정상 그러지 못하게 됐고요. 하지만 저희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명이 나와서 기타 두 대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친구는 절대음감에서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황인상 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 좋은 날이. 물론 이 가사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가요들은 대부분 사랑 노래니까 그런 가사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날 좋은 날 이젠 외롭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공연 보여주셨는데 원래 음악 활동 하시던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했고요. 뭐 예, 공연을 한 지는 벌써 한 13년 정도? 네, 14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 공연으로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제가 휴먼 인 러브 홍보대사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대사로서도 있고 정상에 이렇게 분께서 완주 합의증을 나눠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가시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무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아도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소리, 민혁에 있어서 어깨가 절로 들썩거리는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부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며칠 전에 저기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갔다 온 즉시 지금 있는 거라서 너무 기쁘고요. 그때 그 인사말을 인사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사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유엔 총회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인사말을 좀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시련 관악지의 장애인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휴먼 러브 김용우 이사장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시원한 바람은 우리를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집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서서 거리를 지나 바람을 맞으며 관악산에 이르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애기꽃을 피우며 산책하는 즐거움을 상상하면 행복의 겨운 웃음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저희 휴먼 러브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자주 선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회장님과 이런 행사를 같이 준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 유종필 관악구청장님께서도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도 비장애인분들이 장애활동으로 자원활동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휴먼 러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과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미력한 힘이나마 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산책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 네, 오늘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휴먼 인 러브 김용우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악구 시각장애인협회 우리 김장환 회장님 또 여러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관악산 무장애 등산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최초로 조성된 무장애 등산로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우리 관악산 무장애 등산로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래서 다른 군데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바로 받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잘 되어 있는 무장애 등산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휠체어로
혼자 올라가실 수 있게 설계가 됐어요. 경사도도 8도 8% 이하로 되고 국제 규격에 너무 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휴머니 너브가 또 후원을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관악구는 장애인이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애인의 90%가 후천장애입니다. 태어난 지 1년 이후에 장애를 얻으면 그걸 후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김장한 우리 회장님만 해도 우리 관악구에 사선 의원하시고 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또 저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라도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또 일시적인 장애를 다 겪게 됩니다. 저도 석 달간 목발 짚고 다녀봤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뭐 신문에 장애인들이 무슨 한라산 올라가서 만세 불렀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무슨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의지도 강해야 되지만은 목숨을 걸지 않고 장애인이 일반 산행을 못합니다. 그런 일은 그게 힘들어요. 해서 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서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고 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모레 실시 설계가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왜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여기 이성심 의장님 또 김동일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또 이렇게 앞서 주시고 밀어 주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또 국비 12 지원 받아서 이제 여러 하여튼 우여 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후년 초에 입주를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의회에 또 구청에서 더욱더 앞으로 힘써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록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공연해 주신 우리 또 우리 오복식 선생님 삼성동 사시죠? 네. 또 우리 또 김남순 또 선생님은 행운동 사시고 또 아까 절대 음감 우리 또 공연해 주신 분들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드디어 관악산 무장애 숲길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행길은 총 1.3km의 비교적 평탄한 산책길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경사도의 평탄한 길이지만 평소의 여건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걸어봅니다. 장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장. 이런 길에 하나도 그런 무장이구나. 원래 산에는 장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무장이 여기가 무장의 숲길인가 보면은 그러면 무장애 필쳐도 갈 수 있게 만든 숲길인가 봐요. 산책로 곳곳에는 사이 쉼터라는 장소가 보였는데요. 산행길 힘드시진 않으세요? 네, 힘 안 들고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길이 편안해요. 걷는 게 피곤치도 않고 참 좋아요. 선생님. 할렐루야. 산을 오르면서 시원한 가을바람과 산행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뭐 길 생기셔가지고 올라오기. 처음이죠. 네, 처음 올라오신 거죠, 산을? 네, 이 길이요. 아. 전에는 길이 안 좋았는데. 등산은 좀 해보신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등산하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었어요, 소감이고.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예. 네. 완주하셨어요? 예.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완주한 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요, 길 좋던데요. 아니 진짜 잘 해놨네 여기. 아, 또 진짜 좋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좋죠. 아주 상쾌한데요, 아주. 네. 산행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 그렇죠, 산행. 옛날에 많이 했죠, 뭐 관악산 연주대 막 해서 서울대 뒤로 내려오랬죠. 근데 지금 못 다니지 이제. 지금이야 못 다니는 거지. 그래, 이거 생겨서 많이 좀 좋네요. 편하세요. 처음 와봤어요. 여기. 아니 이렇게 잘 해놨는 줄 몰랐네. 이렇게 잘 해줄 몰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장행길 정상에 오르면 오늘의 산행을 기념할 수 있는 완주증을 드렸습니다. 오늘 완주증이 밥이래요. 기대했다고 좀 쓰러져. 이게 밥이래요. 이제 완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게 뭐예요? 완주 확인증. 완주 확인증. 완주 확인증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사요. 일단 완주 기념으로 가지시고 이거 가지시면 이제 식사에다가 접수하실 수 있어요. 찍어 줄게. 여기 봐봐, 찍어 줄게. 아이고. 왜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내려오는 한 커플이 보였습니다. 안 먹었어. 그냥 밥만 줘가지고 먹었어. 응. 원래 이렇게 안 걸으시는데. 오늘 처음이잖아. 네, 응? 안녕하세요. 오늘 걷기 행사 하셨는데 그 등산은 많이 해보셨어요? 걷기 행사를 하셨는데 네. 등산 많이 하셨어? 나? 응. 언제 등산을 해? 나 여기서 만나서 해서 왜 한 거 이제. 실례지만 두 분이서 어떤 관계세요? 저는 그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곳에 일하는 공익이에요. 아. 사회복무요원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시설의 이용자로 계시는 두지 어르신이라는 네. 오늘 많이 걸으신 편 같은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딴 때부터 괜찮았어. 그래요? 등산 많이 해보셨어요? 등산은 많이 안 해봤죠. 오늘 이 길은 어떠세요? 예? 오늘 이 길은 어떠셨어요? 이 길이 너무 좋네요. 그러셨어요? 예, 네, 너무 좋아서 오늘 많이 걸었네요. 오늘 완주하셨어요? 예? 네? 완주하셨어요? 완주 못했지. 올라가서 못하셨어요. 아, 못하셨어요? 예. 네.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걸었어. 걸으셨어요. 평상시는 여기서 죽어가서 못 갔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했어요. 그치. 많이 했어. 오늘 많이 걸었지, 진짜 오늘. 놀랄 정도로 많이 했어. 나도 좀 놀랄 정도였어. 그러니까 주말에 뭘 드신 게 분명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밥. 그야. 밥도 한 숟가락 해가지고. 그래서 뭐야 반찬도 한 젓갈밖에 안 줘. 나는 많이 집으면 탁 쓰레버려. 많이 와야 된다고. 그치. 당뇨 때문에 안 되지. 안 될게. 많이 걸어보시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예? 많이 걸어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렇지요, 와야지요. 그냥 그걸 다리 아프다고 먹고 나는 기억이 간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안 오면 끝인데? 예? 알았어. 안 오면? 와야지, 안 오면 돼. 잘해. 산을 내려오면 봉사자들이 준비한 푸짐하고 따뜻한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는데요. 평소에 혼자 하기 힘들었던 운동 후 먹는 점심이라 더욱 꿀맛 같았습니다. 같이 손잡고 같은 곳을 보며 같이 걷는 관악산 무장의 숲길.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동행하는 훈훈한 산행이었습니다.